자, 피니시모터 본사 김태웅입니다. 오늘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17년, 이제 주행거리가 54,000 정도 된다는데, 사장님? 네. 54,000 정도 됐고, 이 차량 지금 흡기에 탄 포인트 3개, 탄 배기 하나,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2통. 이렇게 해서 오늘 원래 정상가에서 30% DC 행사하는 가격으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굳이 정상가로 세팅값 말씀드리면은 거의 한 160% 정도 세팅값 되니까요. 지금 엑셀 뛰세요. 저 빨간불이면. 뒷땡김 없이 계속 밀어줄 거예요. 브레이크 잡으셔야 되죠. 밟아야 돼, 밟아야 돼. 그죠? 지금 느끼셨죠, 사장님? 계속 밀고 가죠, 차가. 그렇게 바뀝니다. 잘못하면 급브레이크 되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멀리 신호 보고 차간 거리 보고 엑셀 미리미리 뛰세요. 평지나 내리막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급발진하는 느낌으로 차가 계속 밀고 가려는 힘이 세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게 되거든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 노멀이에요, 에코예요? 제가 에코인데. 에코 노멀로 할 수 있죠? 에이씨, 갑자기 당황스럽네. 생각이 안 나요? 아니지? 아, 괜찮아요. 에코로 타보세요. 에코로도 먹으니까. 근데 사장님, 그 나중에 에코하고 노멀을 다 한번 해보세요. 나 이 기능을 바꿔놓은 게 뭐 어떻게 누르면 되는 걸 텐데, 어딘가 네, 있을 텐데. 나중에 해보세요, 나중에 운전하세요. 자주 쓰는. 네, 운전해보세요, 이제. 지금 스타트 한번 쭉 해보세요. 절대 이제 휘발유 차고 안 밀립니다. 어,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부드러워졌죠? 예. 네, 휘발유 차 그냥 다 제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차 잘 나가니까 이제 좀 밝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재밌으니까. 그냥 사장님 운전하는 습관대로만 운전하면 연비도 분명히 좋아하신다. 1차선 들어가서 계속 뒷짐 가셔도 되고요. 추월이 용이해져요. 원래 특히 R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서 추월하려고 그러면 뒤늦게 저 뒤에 차 오나 안 오나 보고 이렇게 추월해야 되잖아요. 이젠 바로 해도 돼요. 그런 게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정상 견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160% 165% 세팅한 게 된 거예요, 사장님.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소비자도 힘드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가속발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DC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고객님들 예약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DC 행사 가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한번 밟아보기도 해요. 속도 없어요. 1차선 들어가면서 쭉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되는 느낌이 틀릴 거예요. 아, 이제 엑셀 뜨셔야 돼. 그 확실히 느꼈죠? 계속 밀죠? 가솔린 같이 훅 나가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사장님. 가솔린 같이 훅 나가죠? 네. 그러니까 전에 경유차에 곰뚜미 이게 있었는데 네. 그게 싹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집에 가솔린 차도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사장님 바로 하시는구나. 제네시스 3.8도 집에 있는데. 예. 그거 밟을 때 같이 그냥 훅 나가버리네. 놀랬죠, 지금, 조금. 희한하죠. 아,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니, 희한해요. 일단 내가 느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이런 식으로 조합 장착을 권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들이 우리를 험담하거나 뭐 비꼬거나 할 때는 돈 벌려고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소비자가 만족도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단품이 저희가 없는 거예요. 단품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씩 효과가 있던 것들을 아, 나 이 정도 효과를 하면 안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합 장착하고 각자 아까 설명드린 만큼 하는 역할들이 틀리는 게 합쳐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니까 차가 확 좋아진 걸 느낀단 말이에요. 네. 엑셀 뛰기만 해도 튀어나가려는 게 힘이 틀려져요. 쭉 직진 가볼게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즐거워져요. 이걸 하게 되면 차가 가볍게 잘 나가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장거리 운전해도. 야, 진짜 잘 나간다. 그죠? 차에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고. 장착하고 타봐야지 아는 걸. RPM도 더 쓰면서, 덜 쓰면서 힘을 다 쓴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만간에 또 신제품 하나가 나올 거예요.
신제품 하나 나오면 그런 것도 또 살짝 조금만 하면 또 차 또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 영상을 조금씩 보세요, 사장님. 사장님 요렇게 저렇게 엑셀 떼보기도 하고 다 하고 계시네, 그죠? 정리됐는데 언덕에서도 안 떨어지네 바로. 언덕에서도 바로 안 떨어지죠? 여기서 이따가 내가 한번 해보라는 대로 해볼게요. 쭉 갖고 가다가 제가 저기 언덕이잖아요? 네. 밑에서 엑셀 띄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장님이 100% 떼보세요. 그래도 쭉 타고 올라갑니다. 저 언덕 시작되는 데서 엑셀 떼보세요. 저도 한번 떼볼게요. 아, 떼보세요. 떼보세요, 지금. 전에 같았으면 벌써 속도 훅 떨어져갖고 섰을 텐데. 예. 네. 이 힘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따 내려갈 때 한 6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엑셀 떼보세요. 그럼 여기 속도가 증가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내리막이 이렇게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 60km 떼고 저기 밑에 한 1km 지점 내려가서 유턴하고 다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60km 지점이 여기 사장님 순간적으로 좀 밟으면 저기 나무 있는 데부터 60km 될 거예요. 그때부터 엑셀을 띄면 속도 계기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60에서 떼는데 70까지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럼 1km를 엑셀 띈 지점부터 나머지를 그냥 기름 안 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엔진만 구동되는 기름만 쓰는 거지 엑셀레이터를 받아서 기름을 펌프를 기름을 올려 가지고 떼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쌓이게 되면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운전 습관도 중요하고 중요하죠. 연비 줄이려면. 네. 근데 지금 연비 운전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항속 주행이 길어지니까 미리 이제 엑셀 뛰게 돼 있거든요. 아, 이제는 요쪽에서 떼어도 저까지 가가지고 좀 쓰면 되겠구나라는 게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보세요. 스타트 그냥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타트가 진짜 가슴 냄새야. 네. 자, 지금 엑셀 뛰세요. 55에서 뗐었는데, 보세요. 조금씩 올라가죠? 예, 올라가고 있어요. 전에가 떴으면 뒤에 확 당기면서 속도가 줄었을 텐데. 줄죠. 예,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엑셀 밟을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 아직 이슈가 좀 인식하는 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유턴이에요. 1차선 들어가셔서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 살짝 잡았다 딱 놔보세요. 살짝 잡았다 딱 놔보세요. 더 밟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 그걸 해보려고 할 때 뭐냐면 브레이크 딱 잡고 딱 못 차나고 확 튀어나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운전하게 되면 연비도 좋아지고 자연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유턴에서는 약간 오르막이에요, 사장님. 그러면 한번 그냥 가속하듯이 한번 좀 밟아봐요. 가속발이 얼마나 좋아져요. 힘이 느끼려면 언덕이니까 암만 해도 더 밟아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덜 밟아도 나가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반 운전했거든요? 어떠세요, 사장님? 느껴지는 것만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민첩해졌어요, 가솔린같이. 가솔린같이 민첩해졌죠? 푹푹나고. 푹푹나고. 집에 있는 제네시스 3.8 타는 느낌이 난다.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2.2야. 그리고 경유예요, 그죠? 그러게 말해요. 네.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1부 2부로 나눠야겠다. 자, 들어가는 길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